가을의 어느 멋진 날, 서당에 모인 슈돌 가족들. 이곳에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야옹이 안 잔다. 세 마리! 왜 이리 요란스럽냐? 아니, 이분은? 너 이름 뭐냐? 야옹이요. 네가 해라. 못할 놈들은 여기 혼자 남는 거야. 집에도 못 가고 훈장님이랑 살아야 돼. 왜 이리 요란스럽냐? 이 귀여운 놈들 왔구나. 네, 저승년 왔어요. 저승년 왔어요. 어? 아야, 너 가만 있어봐. 승재냐? 아야, 이 귀여운 놈 왔고. 서준이, 서은이는 훈장님 봤잖아. 그러면서 서준이, 서은이는 훈장님 한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 그래. 으따미, 옛날에 우리가 봤잖아, 그치? 네. 아이고야, 가만 있어봐. 너희들은 뭐냐? 얘들아. 철아수아요? 널 지안이에요. 어, 네가 대박이냐? 지안이에요. 대박이라는 애는 못 들어봤어? 그 희한하다 대박이 있다던데. 삼촌, 이거 뭐예요? 삼촌? 내가 네 삼촌이? 할아버지. 가만 있어봐, 네가 서. 이건 뭐예요? 이거? 너는 그런데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반말까지 하고 그래, 이놈아. 제일 많이 잘못한 사람이 이제 훈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놀고 왔는 거야. 할아버지!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부채.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 같아요. 야, 너 굉장히 똑똑하구나.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리 와봐. 그래, 한 번 더 안아줄게. 그럼 내가. 네가 이 할아버지를 사랑해? 응. 자, 자기 짐 챙겨갖고 들고 일로 나와봐. 자기 짐 챙겨 일로 나와. 가방 메고 싹 다 들고 일로 와. 자기 짐 챙겨갖고 일로 와. 자, 다 모였지? 네. 그러면 이제 말 잘 들어야 돼. 나를 뭐라고 그래야 되겠냐, 여기서. 뭐라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 선생님! 선생님 또? 천사! 좋다, 천사. 그러면 이제 잘 들어. 여기는 서당이고 예절 공부하고 또 효도 공부하고 여기에서 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여기 봐! 훈장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훈장님! 뭐라고? 훈장님! 가방에 있는 그 물건 뭐 가져왔는지 훈장님이 보게 하면 끄집어내봐. 앞에다가 가방 벗어서. 옳지. 너도 여기다 안에 있는 거 다 여기다 부어봐. 끄집어내봐. 옳지. 누가 뭐 가져왔는지, 맛있는 거 가져왔는지, 장난감 가져왔는지 훈장님이 안 보려니까 앞에다가 자기 앞에다 이렇게 딱 놔봐. 옳지. 그렇지. 아이, 그다 나나. 옳지. 너라는 뭐 가져왔어, 그래? 이거랑 그리고 반지랑 그리고 왕관. 이거 뭐 들려고 가져왔어? 친구들을 주려고? 누구 주고 싶어, 그럼아? 서준이, 서은이. 서준이, 서은이. 누구한테 이 왕관 한번 씌워주고 싶어? 이렇게 과연 왕관의 주인공은? 너만 바라보면서 바로 서준이었네요. 너는 뭐 가져왔냐? 소세지랑 젤리랑. 젤리랑? 어머, 이건 뭐요? 지안이 거. 얘는 이름이 뭐요? 장안이. 장안이요? 네 친구야? 이거는 또 뭐요? 이거? 팽이. 팽이요? 나 옛날에는 훈장님 이렇게 내가 탁탁 때렸는데 어찌 하는 거요?
보자. 어, 이렇게 하는구나. 별거 다 가져왔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라. 로이는? 로이는 토끼 가져왔지? 이거 로이 거야? 네. 아, 말도 잘하네. 이리 이쁘네. 이 토끼 훈장님 주면 안 돼? 이쁘네. 알았어. 로이도. 훈장님은 이거 가져. 훈장님은 이거 가져. 훈장님까진 좋았는데 훈장님 이거 가져 이러면 안 돼. 훈장님 이거 가지세요 이래야지. 훈장님 가지세요. 두 손으로 해야지, 두 손으로. 그지? 고마워. 야, 승재야. 넌 물건이다. 물건이가 뭔데? 큰 사람 되겠다, 그 말이야. 승재야, 이건 뭐다는 놈들이냐? 공룡이요?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먹는 놈, 그 다음에 놀이개, 이런 놈들은 여기다가 담어. 여기다가 담아서 훈장님이 잠깐 보관을 하고, 이따가 집에 갈 때 싹 돌려줄 거야. 훈장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렇지. 자, 다 담아. 싹 담아. 싹 주 담아. 자기 물건 담아. 훈장님이 집에 갈 때 싹 돌려줄 것인 게 싹 다 담아. 옳지. 너희도 담아. 옳지. 로이가 저렇게 말 잘 듣는다. 잠시 후. 새로운 짱구가 떠났어. 원조 짱구가 인정한 신짱구. 여자는 좋아, 끌어다오, 끝난다. 여자만 인정! 여자만 인정! 개구쟁이 승재도령과 모범생 시안도령. 공감내기 환상의 짝꿍 탄생. 야, 우리 고추 먹자. 야, 그래야지 고추 먹자. 죽는다. 함께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막강 4인조. 맏언니 수아 설아 남자와 듬직한 서은 서준도령. 그리고 귀염 열매 먹고 온 슈돌 막내라이. 시크우정 로이 남자. 심쿵 베이비 밀도령까지. 호랑이 훈장님과 아이들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추석 특집. 곡식이 무르익듯 지혜가 자란다. 드디어 서당에 입성한 아이들. 각자 얼굴 스티커가 붙은 곳에 앉으면 되는데요. 너가 여기. 시안이는 시안이 여기, 수아는 여기야. 수아는 그리고 여기는 승재, 여기가 너야. 그리고 넌 여기, 난 여기. 로이, 난 여기. 로이 너자리 여기. 아니야 너. 막내 로이까지 의젓하게 착석 완료. 네, 승재야, 어디 가니? 나 좋아? 싫어. 아유, 아유, 아유. 승재야, 너 그러다가 승재님한테 혼나. 누가 이리 요란스럽냐? 누가 장난을 쳐? 누가 장난을 쳐?
오호 이놈들 자기 자리에 앉을로. 공부해야지 무슨 장난하면 되간디. 야 앉았어요. 야! 장난하면 돼 안 돼. 이게 뭐냐. 나무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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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는 나무지. 네. 뭐 하는 때 쓰는 나무일까. 북칠 때. 북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네. 이거 회초리라고 그래. 회초리. 따라해. 회초리. 회초리. 요거는 어떤 때 쓰냐 하면 잘 들어. 말 안 듣는 놈들, 또 우는 놈들, 예절 안 지키는 놈들, 효도 안 하는 놈들은. 그러면은 어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시끌벅적 요란하던 교실이 회초리 하나로 질서 정연해졌는데요. 자, 이제 공부하기 전에 훈장님이 반장을 뽑을 거요. 자, 내가 반장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와, 손 딱 들고 있어봐. 반장 하고 싶다. 나. 손 들고 있어야지. 지안이. 알았어. 지안이요. 지안이. 그러면 나. 알았어. 나. 대박이는 반장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말해봐. 짜는 이거. 짜는 이거. 아, 이거 먹고 싶어서 반장 하고 싶어? 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훈장님이 자. 수업 시작할 때부터 눈독 들였던 약과. 하기 전에. 훈장님 왜 이거 떠요? 저거 훈장님이 나중에 선물할 거예요. 선물? 자, 맛있겠지 저거? 네. 아 이거 먹고 싶어서 반장하고 싶어? 네. 좋아. 그러면 선이는? 엄마 말 잘 듣기 위해. 아 반장하면 엄마 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반장 되면은 책임이 있어 책임. 그치? 훈장님 심부름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 잘못하면 대신 훈장님한테 맴매도 맞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반장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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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대박이가 해라. 대박이를 반장으로 뽑자. 에? 그럼 박수로 우리가 반장이라고 불러주자. 반장. 그럼 반장은 책임 있게 말 안 듣는 놈들, 예절 안 지키는 놈들, 떠드는 놈들 누군지 봐야 돼. 알았지? 그렇지. 예스. 그럼 본격적으로 예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손 이렇게 가슴에 공수. 공수,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앉아야 되겠지? 그럼 앉아봐. 방석 위에 앉아서 무릎 위에 딱, 무릎 위에. 옳지, 허리 쭉 빼고 정좌.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러면 잘 들어. 이게 효도 효자요. 효, 도, 효. 자, 누가 해볼 수 있어? 선이 해봐. 효도요. 잘했어, 100점. 또 누가 할 수 있어? 서준이. 잘했어, 박수 쳐. 서준이가 잘했어, 100점. 그래, 시안이 해봐. 어? 관장 잘했어, 100점. 잘했어, 박수! 나 수아 누나. 수아. 안 됐는데. 수아 해봐, 수아. 효도, 효. 100점, 박수! 다 100점이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어디 있어? 아빠, 엄마 밑에 있지? 봐봐, 아빠, 엄마는 위에 있고 아들, 딸은 밑에 있잖아, 그치? 여기는 아들 자자야, 아들 자자. 요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늙을로 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는 위에 있고, 자식은 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사냐? 아니요. 아니지? 저도 아니에요. 그럼 너
너는 어디에 있어? 왜요? 네가 위에 있어? 네. 왜? 엄마, 아빠, 선이는 우리 네 명 다 위에 있어. 아빠, 엄마는 위에 있고 자식들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네 명 다 위에 있어. 지연이 같이 뜨는 건 지연이 먼저 나왔어. 네가 먼저 태어났어? 아니, 내가 먼저 태어났어. 아니야. 아니야. 지연이가 먼저 뜬이니까 먼저 태어났어. 아니야. 그 누나만 먼저 나왔어. 아니야. 지연이가 먼저 나왔어. 아니야. 자, 팀장님이 정리해 줄게. 네가 동생이지? 네. 그럼 저게 누님이지? 아니요. 그 뭐야? 누나예요. 누나예요. 아, 누나인데 이제 예절 공부하면 옛날 사람들 이제 누님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면 자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빠, 엄마한테 반말하고 아빠 뭐해? 엄마 이리 와봐. 아빠 안녕?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지연이는 반말 안 해요. 안 해? 네. 아, 그랬어? 네. 뽀뽀해줬어. 뽀뽀해줬어? 네. 그런데 누가 아빠 똥침 날랐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랬어? 보시오. 똥침. 서은이가 아빠 똥침 났어? 두 달 넘어. 서준이가 하고 서은이가 아빠 똥침 났어? 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네. 그러고 누가 보니까 아빠한테 막 물 뿌리고 그랬다던데? 물을 얼굴에다가 뿌렸다며. 누가 그랬어? 지연이 안 했는데. 성재가 했어?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 그렇지. 코가 길어져. 피노키오처럼. 나 안 했는데. 했어? 솔직히 말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아빠한테 얼굴에 물 뿌렸어? 손 들어봐. 나 저번에는 뿌렸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뿌렸지, 그치? 아빠, 엄마 똥침 놓고 말이지, 물 뿌리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안이는 아버지가 늙었어, 젊었어? 젊었어. 그러면 서은이는 아빠가 젊었어, 늙었어? 늙었어? 아, 수염이 좀 났어? 네, 조금 났어. 조금 났어? 지안이 아, 아빠는 안 났어. 나 아빠 수염 났고 머리도 안 났어.